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버스 안산 캠퍼스의 강사 김유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애니버스 안산 캠퍼스의 2023년 합격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합격한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캠퍼스에서 입시를 하게 된 신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이제 남서울대학교를 최초합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안산 캠퍼스에서 다니는 박빈상이라고 합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웅주대학교, 한서대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산 캠퍼스에서 입시를 하게 된 김민성입니다. 저는 공주대학교와 한국영상대학 최초 합격하게 되었고 백성예술대학교, 백성문화대학교, 유한대학교, 배재대학교를 추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너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기쁜데요. 미대 입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썰을 풀어주세요. 되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제가 되게 컨디션이 저조한 날에는 울적했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그 상담으로 되게 심적으로 이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입시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채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색칠하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불안정한 색깔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미대 입시 각자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 미대 입시를 왜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그런 그림 관련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기초를 먼저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입시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20살 되었을 때 대학교에 갑자기 가고 싶어져가지고 그때부터 학원에 다녔습니다. 옛날 때부터 웹툰 작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좀 학원을 오래 다니긴 했는데 제가 여러 이유로 학원을 빠지거나 좀 결석한 적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시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부터 입시를 시작했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꿈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맞는 학과를 찾아서 진로를 나아가기 위해서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민상 친구가 입시를 진짜 5개월을 짧게 했잖아요. 사실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미대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게 되게 힘든데 너무 축하드리고 상황표현, 칸만화, 포트폴리오 저희 미대 입시 전형에 굉장히 많은 실기 유형들이 있잖아요. 다들 잊으신 거 아니죠? 각자 그렇게 많은 실기 전형을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그리고 뭐가 난 좀 자신 있었다 뭐 이런 게 조금 있다면?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상황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방금방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제가 세계관을 짜고 이제 인물들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건물이 되게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셔갖고 되게 제가 잘 그리는 게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 실기만 했는데요. 그 실기 중에서도 경기대 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기 유형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래도 스토리를 넣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쵸. 경기대가 네컷 상상표현이라는 전형이 있죠. 그게 기승전결 이렇게 딱 연출해야 되고 그런 게 착함.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대처럼 4컷 만화나 아니면 칸 만화가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해진 스토리를 이제 정해진 칸량에다가 계속 쑤셔서 우겨 넣은 다음에 그려야 된다는 게 좀 힘들었고 저도 그림을 그렇게 잘 못 그리는 편이라서 이제 칸 만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칸 만화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민성이도 칸 만화를 처음에 하셨다가 이제 상황편으로 바꾸신 케이스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관왕, 3관왕, 6관왕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빈이는 백석대학교 그리고 민상이랑 민성이는 공주대학교에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이 학교에 등록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백석대학교 일단은 캠퍼스가 이쁘고요. 전 되게 그걸 되게 중요시해 갖고 일단 그리고 제가 백석대를 지원한 동기가 이제 다른 제가 합격한 대학교들보다 이제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더 배울 수 있다고 들어갔고 이쪽으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주대학교가 1순위로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게 돼가지고 정말 기뻤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제가 교양 과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교양 과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둘러보면서 많이 가고 싶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사이트나 커리큘럼 같은 거 찾아보고 이렇게 네. 이 학교 대박이다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다른 학교를 가려고 했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조언이랑 그 학교에 대해서 공주대학교에 대해서 찾아본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국립이어서 등록금도 좀 다른 학교에 비해 싸고 이제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학교보다 탁 트인 도심지에 있어가지고 좀 편리할 거라는 생각에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특히 두 분이 합격하신 학교 공주대학교는 이번에 수시 경쟁률이 거의 35대 1 정도라고. 나는 이 학교를 합격한 비결이 뭐인 것 같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토리적으로 잘 녹여냈다고 생각해요. 그 주제가 이제 자기의 거짓말이 이제 얼굴에 드러난 순간 이건데 제가 이제 아이돌이 이제 살 안 쪘는데 이제 쪘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돼지 같죠 이래다가 이제 얼굴이 돼지 같은 돼지로 변하는 그거를 이제 상업편으로 했어요. 예, 스토리가 좋고 이제 재밌어하고 뽑힌 것 같아요. 공주대학교 합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잠을 안 자면은 그 생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공주대학교를 합격한 이제 비결이 뭔가 주제를 좀 더 극단적으로 나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래 주제 중에 이제 계절이랑 여름이 있었는데 그 계절이랑 여름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또 갔다 와가지고 계절 여름이랑 섞어서 그렸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애니북스, 우리 세상에 만화 애니메이션 미술학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애니북스를 처음에 알고 오시게 됐는지. 친구가 애니북스에 다닌다 그래갖고 추천으로 왔어요. 저는 제 여동생이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나도 저기 다녀볼까 해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이제 부모님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애니벅스를 추천해 주셔서 애니벅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애니벅스 다니시면서 다들 만족하셨나요? 아 따봉인가요? 아 좋습니다. 애니벅스 다니시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이런 게 있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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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없죠. 저는 되게 좋았던 점이 제 그림 스타일, 약간 대포름의 그런 걸 되게 살려주시면서 입시 스타일대로 그림체를 만들어주셔서 되게 저는 엄청 선생님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아 확실히 그 색칠하는 거를 선생님이 정해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채색 방법이나 이런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위에 고등학교 선배들이 뭐 약간 특별한 기념일 되면 서로 뭐 분장을 하거나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살짝 부러웠었는데 제가 고1이 돼서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그게 전부 금지돼 버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 저는 신유빈 친구처럼 이제 선생님께서 제 그림체를 이제 정해주시고 약간 조언해 주시는 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입시하신다는 주변에 후배나 동생이 있으면 애니벅스 추천하실 건가요? 전 당연히 애니벅스를 추천할 거예요. 당연히요. 네.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최고인데. 오. 아 너무
아니요. 괜찮았어. 저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올 때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게 정말 좋았어요. 아, 하원 버스. 저희가 네. 또 하원 차량들이 좀 있는 캠퍼스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버스로 돌아올 때 안전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TV 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나요? 저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손이 느리다 보니까 그림을 잘 완성을 못 시켰는데 선생님께서 그림체를 항상 정해주시고 계속 이끌어주시는 쪽으로 저를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미박스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시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비 고3 그리고 고2 이런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후배들에게 한마디. 자신감을 가져라.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시를 하면은 이제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입시 할 때 이제 입시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다 나의 아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입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거 그런 약간 마음가짐 후배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복이 다 같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좀 더 수월하게 입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입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제가 다운될 때마다 이제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했다고 정말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친절하시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뭔가 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약간 숙제를 안 했을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싸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입시생이 숙제를 안 하면 이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혼내 주시고 꾸중해 주시기도 하셨고 계속 옆에서 재촉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 이렇게 합격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시 합격한 대학교에 가셔서 어떻게 나는 앞으로 할 거다 이런 포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3D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만들고 제 버킷리스트도 이뤄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애니버스에서도 이모티콘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대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뭔가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성적도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학점 분석을 하시는. 저도 이제 대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그림을 항상 열심히 그리도록 해보고 이제 부전공으로 게임도 배워가지고 이제 게임 관련으로도 좀 진출을 해보고 싶은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안산 애니버스 합격자 인터뷰를 이렇게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대학교 가셔서도 꼭 연락해주시고 열심히 가서 학교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오! 자, 이거를 보시는 우리 AB 애니버스 유튜브 구독자분들 뭐 입시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 학원 한번 고려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마칠게요. 와! Okay. 이게 뭐야? 이게 뭐야?